누가 보면 제가 백반장을 괴롭히는 줄 알겠어요. 아, 전혀 아닙니다. 그럼 아니죠. 네, 정말 정당하게 묻는 거잖아요. 좀 너무나 네. 국장님 존경해도 약간 괴롭히는 거 같아요. 네, 네, 제가 보고 그래요? 아니 네, 속보 챙기라고 그런 게 괴롭히는 거예요? 네, 좀 괴롭히는 거예요. 제 말투가 좀 그랬나? 정혜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됐어요. 아,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볼 네. 그 지금 어떤 아니에요? 그 정혜원 분이 어휴권 점점점이라 사셨습니다. 꼰? 네, 꼰이라고 꼰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많지 않은데. 네, 네, 뭐. 제가 맞습니다. 생각하는 그 두 글자짜리 그 단어가 네,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좋습니다. 아, 이제 목이 다매네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늘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 지 꼭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밝혔죠. 단일화를 희망하던 분들, 그러니까 친윤계가 조변석계의 특색 선정까지 벌이고 있다면서 참담하다는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일화를 해서 정권교체를 이룬 게 잘못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1년 전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제가 단일화를 이루고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두 사람은 원팀이며 국민통합정부임을 국민 앞에 선언한 날입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 안철수 후보. 당시 단일화 결정에 결코 후회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단일화를 희망했던 분들을 향한 배신감은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단일화를 희망했던 분들이 1년도 안 돼서 언제 받느냐며 저의 과거 발언을 트집잡고 정체성이 어떻네 하면서 흑색 선전을 벌일 때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치가 아무리 냉혹하고 비정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조변석게 할 수 있는지 그분들에게 도대체 정치란 신의도 도의도 없는 것인가. 단일화를 위해 움직였던 대표적인 인물, 바로 장제원 의원입니다. 이 단일화 과정에서는 이 사상의 아들 장제원 의원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으로 꼽히는데요. 윤핵관의 지휘자는 저는 장제원 의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대통령의 어떤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네. 자기들의 다음 공천이 중요합니다. 장 의원의 지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친윤계 의원들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색깔론까지 꺼내들고 안 후보를 공격했는데요. 이 우리나라가 종북 좌파 세력에 대해서 선동되고 한다면은 국민이 바로 우리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전에 모르셨고 지금 알았다면 저 같아도 아마 굉장히 충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 단일화도 서슴없이 평가 절하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안철수 네. 대표는 갈 데가 없었죠. 아하. 네, 갈 데가 없어서 그 얼마나 많은 수많은 탈당과 신당 창당을 하고 대표를 사직하고 뭐 바꾸고 워낙 연대를 많이 해서요. 네. 결과를 내야 했던 대선 당시하고요. 네.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뽑아야 하는 지금 이 상황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네. 당선이 지상 목표잖아요. 선거에서는. 네. 그러면 그 무엇도 가능한 거예요. 민주당 출신이란 꼬리표도 붙였는데요. 김기현 후보는 땅 투기 의혹 제기에 못된 민주당 DNA다 맞받기도 했습니다. 가짜 뉴스 막 만들어 퍼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우리 페스티벌이 될 전당대회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식 프레임을 하면서 내부 청진한 후보 여러분 명남하시겠습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의 주적이죠. 안 후보를 과연 동지로 보고 있는 건가 싶은데요.
11년 정치 생활 가운데 딱 1년 민주당에 몸담았다는 안 후보. 네거티브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안 후보가 국민의힘에 합류한 이유, 결국 단일화 때문이죠. 친윤계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분들께 분명하게 묻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단일화해서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습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화 때 함께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 안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마주한 현실은 정반대였던 듯합니다. 공정이라 안 후보는 유난연대를 꺼냈다가 대통령실에서 국정운영의 적으로까지 몰렸었죠. 대통령실에서 좀 불공정하게, 왜냐하면 윤심을 판 후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고, 저는 윤심 팔 생각이 없이 저는 윤의 힘이 되겠다고 하고 대신에 올렸던 사진들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그 후보 단일화 사진이었거든요. 당 대표 후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상식밖에 경고도 날렸습니다. 그게 적절하지 않죠.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의견들 내는 게 민주국가 아니겠습니까? 통합과 미래, 민주당 출신이라고 배제를 당하는 상황에서 미래를 논하긴 어렵겠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항변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다양성과 포용성, 예를 들자면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윤 대통령께서 사실 문정부에서 임명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 예. 그분들이 뭐 민주당 DNA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태영호 그 의원이 북한 외교관 출신인데 김정은 DNA를 가졌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안 후보의 작심 비판, 함께 개혁 경쟁을 하자던 천하람 후보는 급발진이다, 평가 절하를 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안철수 후보님을 때려줄 때 올라왔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막판에 어떻게든 대통령실에 반응을 끌어내겠다 해가지고 급발진을 하고 계시는 건데. 급발진. 피해자 코스프레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각을 세우려면 윤핵관들을 어떻게 개혁하겠다, 실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게 잘못됐다. 윤핵관들이 과하게 이렇게 당을 쥐고 흔드는 게 잘못됐으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개혁하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저 많이 피해 당했으니까 좀 불쌍해요. 안쓰럽지 않아요? 저 좀 찍어주세요. 실제로 안 후보는 친윤계 행태엔 강하게 날을 세우면서도 용산에 각을 세운 거냐는 질문엔 아니다,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어떤 각을 세웠습니까? 어떤 각을 세웠죠? 저는 대통령 믿는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안 후보가 유난연대를 거론했던 이유를 재차 설명하자 대통령을 전도에 끌어들이지 마라,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냈죠.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안 후보가 결국 경선에서 대통령을 악용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표출했다는 건데요. 대선 후보 단일화 1주년 기자회견. 누가 그런 걸 한 적이 있느냐 되묻기도 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1주년을 기념할 정도로 큰 의미는 없다는 거겠죠. 단일화 당시를 회상하며 1년 전에 맸던 넥타이까지 착용한 안 후보. 혼자만의 추억인 걸까요? 지금의 상황, 1년 전 그날 이미 예고됐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딱 두 장으로. 이거 필요 없으세요?